오늘 열린 제1441차 수요집회에서 회계부정 논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연 운동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잘 키워달라고 진돗개 모녀 두 마리를 입양 보냈더니 당일 개 소주를 해먹는다며 도살했습니다. 동물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릴 때 헤어졌다가 성인이 돼 만난 입양딸의 양모의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적 관계보다 정서적 유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SUV 자동차가 9살 초등학생을 고의로 쳤다는 의혹을 받는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살인 미수 성립 여부 등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5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선 정의기억연대의 제1441차 정기 수요집회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사이에 두고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도 열렸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1441차 정기 수요집회엔 수요시위는 평화의 상징입니다는 등의 손팻말을 든 여고생 등 7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그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이후 내외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수요집회.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지난 한 주는 고통과 좌절, 절망과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깊은 고통과 울분, 서운함의 뿌리를 우리 모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나영 이사장은 그러면서 기자회견 배후설 등 진보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판과 음모의 목소리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실태를 날리고 스스로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딱 그만큼 후퇴되는 것이며 우리 모두를 다시 1990년 그 자리에 서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것은 지난 30년간 이용수 할머니의 위안부 운동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정의연은 공격의 화살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의 운동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의연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물어뜯기와 돌팔매질로 정의연을 상처내기에만 급급하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 언론의 참담함을 느낍니다. 단독이란 이름하에 왜곡, 짜짓기, 편파 보도가 매일 수도 없이 쏟아지고 SNS에 온갖 가짜뉴스와 막말이 넘치며 지식인들조차 단편적이고 일그러진 정보 옮기에 바쁩니다. 물어뜯고 핥히고 아물 길이 없는 상처내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수요집회엔 미국과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 사는 교민들이 보내온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 지지 메시지들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정의연의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같은 시간 인근에선 윤미향 당선인 사퇴와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도 열렸습니다. 도대체 윤미향의 저 불법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찰에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처벌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이참에 정의연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구장창, 반일청산, 토착외구 청산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반으로, 국민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간질시키고 싸우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국민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윤 당선인의 소환도 조만간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모습을 감추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윤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며 진돗개 모녀 두 마리를 입양 보냈는데 입양 당일 두 마리 모두 도살당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개소주를 해먹기 위해 진돗개 두 마리를 도살했다는 것이
원래 개 주인의 주장인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사흘 연속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물권 관련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 돼 도살당했다는 글입니다. 믿었던 사람을 통해 진돗개 두 마리를 입양 보냈는데 2시간도 안 돼 개 소주를 해먹겠다면서 진돗개들을 도살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가 CCTV를 분석해보니 진돗개를 분양받은 당일 도살업자에 의해 두 마리 모두 도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처음 신고가 횡령으로 들어와 소유권 관계부터 파악해보고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강아지를 학대한 유튜버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강아지에게 먹이면 안 될 음식인 매운 볶음면을 먹여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입니다. 명백한 동물 학대임에도 잘못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비판입니다. 그제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미국, 유럽에 비해 매우 허술한 상태라며 동물학대나 주먹구구식 분양 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동물권 관련 청원은 그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문제의식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일상적으로 동물학대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법은 이를 제지하기에 미약하다는 겁니다. 실제 인터넷이나 SNS에선 길 가는데 이유 없이 반려동물을 못마땅하게 여겨 시비를 걸거나 반려동물을 폭행했다는 얘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길고양이나 길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592명으로 지난 2014년 269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작년부터 정의선 숲길 길고양이 자두라는 애 살해 사건으로 그때 이제 징역 6개월이 나왔을 텐데 그게 거의 동물보호법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된 거의 최초의 사건인 셈이었거든요. 보통 동물보호법만이면 거의 다 집행유예가 붙거나 벌금형 정도였었는데 더불어 잔혹하게 살해한 경우에만 동물보호법 8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잔혹하게 살해한 경우엔 가중처벌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살해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야 이제 정당성 없는 죽이는 행위를 이제 어떻게 죽였는지 상관없이 다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죽이면 안 된다라는 금지 선언 규정이 없어요. 무엇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호불호나 개인적 취향을 떠나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유 없이 학대하고 살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경북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경북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사고인가요? 네, 그 25일에요. 네. 그 경주시 동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네.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모퉁이로 돌아서 앞서가던 네. 초등학생과 뒤따르던 SUV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 사고로 9살인 A군이 네.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면 네.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에서 네. 아이가 탄 자전거가 우회전을 하고 네. 뒤이어 달려온 SUV 차량이 자전거를 치어서 네. 아이가 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추돌 당시에 SUV 차량은 자전거 뒷바퀴를 친 뒤에 네. 넘어진 자전거 차량 오른쪽 바퀴를 밟고 지나간 후에 멈추게 되는데요. 네. 자칫하면 자전거에 탔던 아이가 네. 차량에 깔릴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피해 초등학생의 가족은 네. 그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네. 자신의 아이가 맞은 데 양심을 품고 네.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을 쫓아와서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A군의 누나는 SNS에 올린 글에서 네. 아이가 아파서 절뚝절뚝하는데 사람을 치게 되면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뛰어나와야 하는 게 보통인데 네. 운전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차에서 내린다. 그리고 아이에게 괜찮냐는 말이 아니라 네 왜 때렸노? 라고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전자는 사고 신고도 하지 않고 네. 현장을 떠났고 A군은 인근 주민이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해자 입장이 나온 건 있나요? 네, 그 가해자인 40대 여성은 네. 경찰 조사에서 네.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냥 가버려서 네.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게 뭐 고의로 쫓아가서 사고를 낸 거면은 살인미수 뭐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이제 경찰은 고의성이 네. 확인되면 그 형법 등을 적용해서 운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네. 만약에 운전자가 고의로 네. 사고를 낸 것이 사실이라면 네. 차량 운전자에게는 형법상의 특수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살인미수까지는 네. 적용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사고의 정도로 보아서 살인의 고의까지 증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상해의 고의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형법은 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네.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대법원은 일관되게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고의를 입증을 못한다고 하면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고의든 아니든 간에 네. 가해자는 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일명 민식이법, 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면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처벌 수위를 보게 되면 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네. 그 적용되는 형량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법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례가 부족하고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네. 구체적인 형량을 현재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여론도 상당한데 뭐 이번 사건이랑 연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네.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네.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네.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가 됩니다. 네. 네, 과실로 인한 사고임에도 네. 그 강도 등 중범죄자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네.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어린이 네. 안전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는 살리되 네. 그 처벌 규정이 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 사건은 일단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갓난아기 때 입양한 딸이 5살 되던 해 헤어진 양엄마가 있습니다. 이 양엄마는 딸이 성년이 된 뒤에 다시 만나 왕래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딸과 친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은 A씨는 지난 1980년 이웃의 소개로 그해 출생한 아기를 입양해 출생신고까지 마친 뒤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A씨는 1985년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이 딸을 데려가면서 5년간 돌봐오던 입양 딸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혼하며 딸과 헤어진 3년 뒤인 1988년 재혼한 A씨는 1999년 다시 이혼을 했고 그 사이 딸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A씨와 딸 B씨가 다시 연락하며 만나게 된 건 딸이 20살 성년이 된 2000년쯤이었습니다. 2005년 B씨가 아기를 낳자 A씨는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기도 했고 B씨 아이의 돌잔치에도 참석하는 등 입양딸과 왕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아마 유산 문제가 걸렸을 것 같은데 A씨의 동생이
B씨가 A씨의 실제 자식이 아니라며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때까지도 B씨는 A씨를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서 헤어진 친엄마인지 알았지 자신이 입양딸이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재판에선 A씨가 B씨를 입양할 당시 낸 출생신고가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A씨 동생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와 B씨가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낳지도 않은 딸을 출생신고한 그 자체는 허위이지만 A씨 부부가 B씨를 데려와 키울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고 실제 한동안 가족으로 같이 생활한 만큼 양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입양을 신청하진 않았지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진 만큼 입양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2심은 하지만 B씨의 생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입양 승낙을 받지 못해 입양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양친자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5살 때 이혼할 무렵부터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도 단절되었으므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A씨가 이혼하면서 B씨와 왕래가 끊어진 건 아버지가 B씨를 키우면서 벌어진 일일 뿐 관계를 절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양친자의 생활관계는 현실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둘 사이의 관계를 판단할 때는 동거 및 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 및 정서적 유대관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같이 살아도 남과 다름 없거나 남보다 못할 수도 있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리워하며 마음은 늘 함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정서적 유대가 더욱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당 시인 장구령의 달을 보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뜻의 망월회원이라는 제목의 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